경북에서 일본의 죽도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하자 23일 경북도민 1,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김관용 경북지사, 장대진 경북도의 의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수일 울릉군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독도를 관할한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국내외에 천명하며 규탄 결의대회는 독도 홍보버스 전시와 독도 수호 글씨쓰기, 대형 태극기 제막식과 태극기 풍선 날리기 등을 통해 독도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확산시켜서 우리 영토에 대한 영토 자주권을 더욱더 강조하고 애국심을 고취해야 될 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3.1절 나라사랑 국기 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1만 개의 기정태극기 배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